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테니스 입문, 포핸드 기본 자세 배우기 1단계, 준비 자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자세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비 자세는 말 그대로 상대가 친 공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중급자분들을 보면 70-80% 이상이 준비 자세가 거의 되질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펴고 주먹을 배위에 걸치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테니스를 처음 입문하셨을 때 담당 선생님이 무릎을 굽히세요, 자세를 낮추세요, 허리를 숙이세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왜 여러분들의 자세는 이렇게 서 있는 동작이 되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어느 누구나 가장 편한 동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배우러 운동하러 오셨지만 코트장에서 가장 편한 동작이 바로 이렇게 서 있는 동작이죠. 테니스를 처음 입문하셨을 때 특히 여성분이라면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자세를 낮추라고 말씀드리면 왠지 엉덩이가 자꾸 뒤로 빠져있으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남이 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세를 안 낮추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테니스 준비 자세는 무조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추셔야 됩니다. 엉덩이를 빼는 게 좀 민망하더라도 뒤로 좀 빼시고 낮추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테니스는 제자리에서 치는 동작이 아닙니다. 상대가 공을 땅 치면 내가 준비 자세를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땅을 발로 차고 나가면서 쫓아가야지 날아오는 공을 칠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공을 빵 쳤을 때 어떻게 쫓아가요? 몸의 반응 속도가 그만큼 뜻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테이크백, 디딤발 딛기, 임팩트, 팔로우스루 이런 동작들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1층을 잘 못 지었는데 어떻게 2-3층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몽키 테니스 회원님들은 준비 자세란 이런 거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포핸드 준비 자세를 제대로 한번 배워볼까요?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계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운 것이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 랠리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5개월 동안 포핸드만 배우신 분은 공과의 거리, 공과의 리듬, 자연스러운 스텝, 부드러운 스윙, 5개월 동안 포핸드 동작만 하면서 그런 동작 외에 껍데기가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핸드나 다른 동작들을 배울 때 스윙만 잘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응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빨리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몽기 테니스 회원님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동작을 자꾸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동작이라도 제대로 배우시면 나중에 새로운 동작을 배우실 때 쉽고 빠르게 빨리 배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공을 치시는 것보다 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스윙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계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운 것이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 랠리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5개월 동안 포핸드만 배우신 분은
공과의 거리, 공과의 리듬, 자연스러운 스텝, 부드러운 스윙. 5개월 동안 포핸드 동작만 하면서 그런 동작 외에 껍데기가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테니스를 정말 잘 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동작을 계속 배워나가는 것보다 한 동작이라도 확실히 제대로 배우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테니스의 흥미와 매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제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한테 테니스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5개월 동안 포핸드 하나만 지도했습니다. 포핸드.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분이랑 비슷한 시기에 배우신 다른 회원분은 6개월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스매싱 서비스를 다 배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상대와 주고받는 스트로크 랠리를 하는데 세계도 랠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동안 말 그대로 동작만 배운 것입니다. 동작. 포핸드를 배우다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단계인 백핸드 진도가 나간 것이고, 백핸드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발리, 백발리, 스미싱 서비스를 동작만 다 배운 것이죠. 말 그대로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트로크 랠리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한테 5개월 동안 포핸드만 배우신 분은 공과의 거리, 공과의 리듬, 자연스러운 스텝, 부드러운 스윙. 5개월 동안 포핸드 동작만 하면서 그런 동작 외에 껍데기가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배운 것이죠. 그러니까 백핸드나 다른 동작들을 배울 때 스윙만 잘 알려드려도 이분들은 응용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빨리 터득을 하는